와, 너무 단순한데 맛은 장난 아닌 고등어 덮밥 레시피 지금 바로 알려줄게. 먼저 쪽파 5개를 가지고 와 얇게 썰어주고 해동한 냉동 고등어의 물기를 잘 닦아줄 거야. 이 제품은 리뷰도 너무 좋아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벌써 3번 연속 구매한 간고등어야. 가격은 너무 착하고 맛도 좋은데다가 포장도 하나씩 되어 있어서 혼자 살면서 간편하게 잘 먹는 제품이야. 다음 후라이팬을 준비해주고 간장 반스푼, 미림 1스푼, 굴소스 3분의 1스푼, 물 4스푼과 설탕 반스푼을 넣고 약한 불에 미림의 알코올을 날려줘. 다음 후라이팬을 잘 닦아주고 기름 3스푼을 둘러준 다음 고등어 투하, 미림 1스푼을 넣고 양면을 잘 구워주고 밥을 가지고 와 쪽파와 고등어를 올려주면 고등어 덮밥 딴! 직접 만든 간장 소스와 후추를 뿌려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요리야.